조각 같은 외모에 꽃미소 풀풀 여심 무장해제 시키는 훈남의 정성 임시완 남자들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르는 사랑스러운 청순 요정 순수 매력녀 정은지 광고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커플로 만났는데요. 어? 은근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이거 허리에서 뭐야?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폭풍 쏟아. 둘이 뭐야? 왜 이렇게 친한 건데? 왜 나보다 친해? 자주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해외 촬영 갔다 오면서 되게 많이 친해. 이랬는데 시원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안 맞아요. 이러는 거 아니야?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시원 씨. 예, 은지 씨랑 호흡 어때요? 호흡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나도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규! 대체 불가능한 매력돌 임시완 정은지 씨와의 만남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매력 터지는 대세 연기돌 우리 임시완 정은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요. 우리 시완군은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입니다 안 하네요? 네. 지금 약간 나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의심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입니다. 늦었어, 늦었어. 한참 늦었어. 많이 늦었어. 미생을 하면서? 네, 하면서. 나올 생각을 미생 했던 거예요? 나올 생각을 미생 했던 거예요? 역시, 역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리 선정을 잘했다.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둘이. 네, 네. 네. 여자 아이돌 친구들 중에는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은지 씨는 어때요? 많죠. 예, 많죠. 많이 다르죠? 아유, 잘한다. 아, 근데 시안 오빠랑 해외로 네, CF 촬영을 다녀왔었거든요, 같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시완 씨는 체코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는 지인분이랑 같이. 아, 그래요? 네. 남자죠? 네. 어, 아쉽게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비숙이라 그런지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네. 기념품은? 네. 기념품은? 기념품은? 아. 아니, 열쇠고리라도 가져와야지 하다못해. 더 큰 걸 사주고 싶어가지고. 언제? 네? 언제? 다음 인터뷰 때? 다음 인터뷰 때? 언젠 줄 알고. 언제냐고 기억 없는 약속을 막 그냥. 더 만날 일이 있을 거니까. 아니, 인터뷰 날 때는 내가 잡을 거예요. 은지 씨는 지난달 에이핑크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토토가 열풍에 합류해 90년대 문화를 완벽 재현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야,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르겠다. 누군 거 같아? 응? 누군 거 같아? 누구야? 김건모 선배님. 아, 아, 김건모 선배님을 재현했는데 네. 팬분들께서 송은이 선배님을 자 볼까요? 어머머머머 대시 형제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그날 인상 깊었던 에이핑크의 통 큰 선물 외모 몰아주기. 근데 이걸 아직 못 본 분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보미 씨가 자기를 버렸어요. 와 보미는 진짜 아무도 못 알아. 어, 그럼요. 그럼요, 야, 그럼요. 저는 이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성을 볼 때 이런 모습 끌리나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 이런 아, 이런 게. 예, 우리 보미 양한테 한마디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오쩌쩌 타고났네 타고났어 어이구야 아이구야. 은지 씨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네. 멤버들 생일 때 생일상을 차려주고 나온 적이 있대요. 하영이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밥상 좀 차려줬죠. 천상 여자야. 네. 거기다 십자수 할 줄 알지. 우리 시원 씨 눈빛이 달라지네. 그치? 아, 어때 이런 여자 어때요? 봄이냐 은지냐 하나 둘 셋. 저는 마다 안 좋아. 저는 마다 안 좋아. 아 뭐야 욕심쟁이. 아 그랬구나. 2014년 큰 활약을 보여준 연기돌 임시완 정은지 씨. 연말 시상식에서 갑작스러운 영예를 안으며 연기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우리 은지 씨가 뭐 이렇게 대본 연습을 한다거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막 바쁠 때 도움을 주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아, 애들이 응원 문자가 오죠. 호미가 또 은지야 살아 있지? 잘 지내지?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온다든지. 시원 씨는 어때요? 대본 연습하면은 방이 시간 주면은 약간 방해 아닌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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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않아요. 아예 해줄 생각도 안 해. 아예 해줄 생각도 안 해. 자, 나 임시완. 아니요. 누구랑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시안 오빠? 아이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누굴까? 저는 이 자리에 없어도 은지 씨라 이 자리에 없어도 은지 씨라 오! 뭐 말이 달다 달어! 아유 달다 오늘 아우 장룡호박이다! 아우 야 달다! 아우 달어! 어때 두 분이 함께 드라마나 뭐 영화나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약속 장소인데 남자가 늦게 온 상황이에요. 큐!
이 와이를 늦었는데. 어, 나 일이 좀 있어. 뭔 일? 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아, 뭐 일단 좀 앉자 뭐. 아, 늦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될까 인가배. 네, 일단 뭐 시키고. 전 뭐 스파게티 뭐 아무거나 시키고. 니 하루 시키는 데 좋아하는 거 니가 하루 시키고. 스파게티 하나, 뭐 피자 하나 좀 주시고. 아, 예예예, 피자요? 아니, 예예예. 주방이 뭐? 또 확 몰입을 하네. 아유. 시원군은 여자친구를 잘 못 다루나 보다. 늦은 이유가? 어. 아, 계속 가야 돼. 아, 계속 가야 돼? 아, 이 오빠 또 상황 김치기만. 왜 늦었냐면은, 왜 늦었냐면은. 아, 뭐 그리 늦었는데? 반지. 반지를 다루는 게 늦은 상황은. 어, 나 알다 다뤄! 지석 씨는 그때 예전에 지석 씨가 이상형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짱돌 같은 멘트네요. 안 그래도 아까 오빠랑 케미미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요즘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아 진짜? 완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인격을 이것까지 그렇게 잘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지성 오빠한테 푹 빠졌네. 옆에 시원하다고 어떡하고. 오빠 얘기할 때는 안 됐다. 어 그래요. 뭐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도 말씀 이렇게 잘하시나 봐요. 늦었네요. 먼 길을 돌아왔네요 이미.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설날이 훌쩍 다 지나가버렸어요. 즐거운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